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오늘은 강원도 양령에 있는 솔비치 리조트에 들렸습니다. 왜 여기에 들렸나? 제목을 나의 바캉스 이야기로 잡았습니다. 인터넷에 온라인에서 동해에 있는 바다에 바캉스를 가기 위해서 검색을 해서 예약을 하고 지불을 하고 그리고 바퀴를 달려서 이렇게 호텔에 리조트에 도착을 해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밤에 바깥에서는 그 물이 잘 보이지 않아서 사실 어떻게 된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랐는데 안에 로비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아치형으로 스페인식 디자인이 된 건물이 쫙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금 색깔을 보세요. 그냥 한마디로 지깁니다. 천장에서 동행태의 저 천장 그리고 객실을 이어놓은 직각 행태가 아닌 라운드에 아주 돋보이게 디자인이 잘 된 뭔가 하여튼 보기에 좋은 그런 리조트 솔비치 리조트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이렇게 자고 편안하게 해변도 보고 맛있는 집을 찾아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바캉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오늘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객실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외부 풍경을 한번 테라스에 나가서 쳐다봤습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객실에는 침대 나굴 하나, 싱글 하나 그런 객실을 예약을 했습니다. 객실에 있는 내부 모습을 하나하나 지금 담아봤습니다. 하여튼 생수 두 병은 공짜로 주더라고요. 공짜 좋아하는 건 아닌데 다른 거는 다 지불하셔야 돼. 깔끔하게 이날은 잘 돼 있었어요. 여기 사실 솔비치에서 외관은 잘 돼 있고 내부가 지저분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기는 한데 제가 갔을 때는 깨끗했습니다. 뭐 그때그때 사람마다 청소하시는 분 따라 또 틀릴 수도 있죠. 어쨌거나 나쁜 점은 없었습니다. 솔비치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솔비치 해변을 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해변 바다를 나가서 그리고 바다 소리, 파도 소리, 바람 소리를 들어보는 것. 잠시 로비에 나와가지고 밑에 있는 전경을 한번 쭉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한번 받아봅니다. 아주 좋아요. 끝내줍니다. 호텔 내부, 리조트 내부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조명도 아주 돋보이는 색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취향일 수도 있지만 특히 특별히 검색할 때는 없어 보입니다. 네, 별도로 식사나 그리고 아쿠아랜드가 있는데 그쪽은 예약을 하지 않고 솔비치 해변만 한번 쭉 보고 그리고 맛있는 대게먹으러 갈 겁니다. 이렇게 바캉스를 편안하게 그리고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바캉스 방법이 아닌가 이래서 제가 영상을 담아서 올려봅니다. 지금은 솔비치 호텔 내부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밤에 체크인해서 이렇게 밤에 올빼미처럼 나왔습니다. 호텔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혼자 해변을 가봅니다. 무서워요. 혼자 가면. 그런데 이렇게 해변까지 쭉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자, 해변까지 이어지는 이 길을 쭉 따라가지고 저는 혼자서 야밤에 솔비치 해변을 가릴 겁니다. 야간에 조명에 비친 어둠 속의 호텔 모습입니다. 아주 좋아요. 건축 양식이 스페인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렇게 해변으로 가는데 호텔에서 저기 길이 쭉 통로가 나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길 찾는데 없었습니다. 드디어 솔비치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변입니다. 해변. 모래가 보입니다. 앞에 바다가 있는데 깜깜해서 보이진 않고 다시 호텔로 한번 쭉 촬영을 해봅니다. 야경의 모습입니다. 네, 리조트 호텔의 야경의 모습. 그렇게 해서 다시 들어갔다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진짜 호텔의 원래 모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호텔 어제 밤에 본 거하고 아침에 본 거하고 약간 틀리네요. 어제는 못 본 것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건축 양식이 멋있다. 너무 정말 잘 지었다. 너무 하여튼 보기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 호텔 외관 보러 간 거 아니야. 드디어 솔비체번에 아침을 맞았습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모래가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차죠. 지금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 얼어 죽습니다. 저도 들어가지는 않고 이렇게 자 바다가 팍팍 파도가 치는 거 조금만 못 넘실넘실 파도가 지금 엄청납니다. 예, 들어가면 잠깐 수영 서두신 분 그냥 고래 먹이가 될 수가 있어요. 안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바다 구경 이거 구경하러 솔비치 왔다 내가. 진짜네 진짜. 야 넓어요 넓어. 모래사장 좋고 어우 파도 좋고. 이렇게 솔비치 해변에서 혼자만의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수영은 하지 않고 선텐 하지 않고 지금 하셔도 될 겁니다. 아직은 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능합니다. 솔비치 해변에서 이렇게 여유로운 바캉스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의 휴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오늘 솔비치 해변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식당에 예약을 해서 대게를 먹으러 갈 겁니다. 대게 먹으러 가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 파도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모래사장이 보입니다. 파도가 멋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 와서 이 넘실거리는 파도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실 바다에 오죠. 저 파도에 떠내려가기 위해서 바다에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솔비치 해수욕장 해변 정말 멋있네요. 야 이렇게 해서 맛있는 집에 아침에 이 서대구이 하는 집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그리고 점심은 뭘로 먹었나? 저 다 보셨겠지만은 맛집 대게 집에 찾았습니다. 저렇게 해서 정말 되게 많이 먹었어요. 배가 빵빵하게 먹었습니다. 참치구이도 아주 맛있고요. 아이 되게 저거 저 안에 살을 딱 넣어가지고 밥을 딱 넣어서 비벼가지고 마지막에 저거 라면 넣어가지고 밥하고 딱 비볐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딱 마지막에 한 잔의 커피의 맛있는 그 예유 이렇게 솔비체배 이런 바캉스 이렇게 보냈다. 오늘 왔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